모바일 소셜 시대 신계정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문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지 벤처스 이유입니다. 대표님 오늘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 예, 좀 저희가 신개념 토크쇼 맞나요? 신개념 고품격 앤 신개념. 아, 고품격. 예. 아, 고품격은 아까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죠. 예, 오늘은 고품격에서 좀 신개념 쪽으로 예. 예, 쫙 빠져보죠. 네. 예, 오늘 솜클라우드의 아, 표철민 대표님. 아,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뭐 여러 가지로 예. 유명.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하신데 특히. 최연소 예, 최연소 창업자 예. 예, 최연소 창업자로서 하고 있고 최근에 정치에도 예, 아, 잠시 그거는 제가 멘트를 할 예, 네, 지금 뭐 네, 아, 예, 네. 거기도 아마 예, 거의 최연소가 될 뻔했었죠 예, 예. 그러신 거죠 예. 예. 예, 아무튼 우리 표철민 대표님 네. 오셨는데 오늘은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니죠 예, 저희는 정치색이 없는 예, 네. 솜클라우드라고 하는 솜노트라고 하는 지금 네. 노트를 만들고 계시죠? 예. 네. 잠깐 솜클라우드는 어떤 회사이고 또 솜노트에서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새롭네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자드웍스의 표철민이고요. 저희 솜노트와 솜투두를 비롯한 솜클라우드 제품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솜클라우드가 네. 이거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아니군요. 제가 명함을 최근에 바꿔가지고 아, 이제. 예. 제가 사장님 회사가 위자드웍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회사 이름은 또 창업을 많이 하셔서 저는 솜클라우드라는 회사를 창업하신 줄 알았어요. 회사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위자드웍스는 네. 아직도 있습니다. 예. 네, 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네, 하시죠. 예. 계속 하시죠. 네, 네. 노트가 어떤 노트? 그냥 일반적인 에버노트 같은 노트? 예. 저에게 솜노트라고요. 그 좀 일반 대중을 위한 에버노트는 남성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주로 좀 우리 같은 IT 업계 사람들만 네. 많이 알고 있지만 네. 여전히 대중들은 클라우드 노트가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들을 위해 좀 더 쉽게 만들어진 클라우드 노트 서비스고요. 처음에는 이제 노트가 나왔고 두 번째 제품으로는 저희 투두리스트가 조금 더 또 쉽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쓸만한 모바일 유틸리티 제품군을 계속 출시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배경도 저희가 이제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네, 네 잠깐만요. 뭐 예. 하신 김에 하세요. 네. 그냥 배경. 예, 네, 바로 들어갑니다. 예. 예. 아, 바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위젯 회사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원래. 네, 그렇죠. 원래 처음에 위자드웍스가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됐죠? 예, 2000 초반까지는 아니지만 2006년에. 아, 죄송합니다. 네, 중반. 네, 그러면 저도 네. 초반이면 좋을 것 같아요. 중반에 네. 위젯을 네. 네. 저희는 처음에 그 개인화 포털 사이트 위자드.com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이듬해 위젯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사업 방향을 바꿨고요. 2007년부터 네. 그러다가 저희가 만든 그 위자드 팩토리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2009년에 네이버랑 계약하면서 지금은 그 네이버 블로그 사이드바에 붙어 있는 시계나 날씨 뉴스 같은 거 대부분이 저희 제품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거 가지고 이제 괜찮게 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위젯이 꺼지고 스마트폰이 딱 뜨면서 네. 근데 마침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저희 회사에서 아주 작게 모바일 위젯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그 팀을 좀 이제 좀 힘을 실어줘서 이제 제 사업 방향을 다시 모바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거의 스마트폰 앱을 100종 이상 만들었는데 KT, SKT랑 네. 근데 저희 대표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 저도 네. 기억이 아무도 모릅니다. 네. 사실은 그 100만 다운로드 이상 했던 앱들이 한 5종 이상 있었거든요. 어떤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한 250만 다운로드 했던 매직데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생리 알림이 앱이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우 대표님께서 모르실 거예요. 전체 네. 유저의 99.8%가 여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또 예 네. 그리고요. 그 이제 그런 일을 네. 다섯 개 중에 하나 말씀하셨고, 세이브 배터리라는 앱이 있었고, SKT를 네. 통해 많이 나갔던 그리고 오마이 디데이라는 앱도 있었고, 주로 저 유티리티. 오마이 디데이는 뭐예요? 디데이 앱입니다. 디데이 정해놓고 D-며칠. 예, 맞습니다. 티스토어를 통해서 100만 다운드씩 했던 앱들이고요. 네. 그 이제 저희가 그런 유틸리티 사실은 게임도 만들고 엔터테인먼트도 만들고 다양한 거 했었는데 잘 나간 건 유틸리티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뭘 할까 저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작년에 대표작이 없다는 것 때문에 특히 오늘 이제 김봉진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아주 히트작들이 대표적인 모바일 이 앱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네. 우리도 하나쯤은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을 할까 보니까 이미 다 강자들이 있어요. 이 커머스도 계시고 네. 게임도 있고 엔터도 있고 근데 은근히 유틸리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방통위 조사를 보니까 어떤 앱을 가장 많이 다운받느냐는 질문에 전체 65.9%가 그러니까 1등이 유틸리티였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이 게임 카테고리가 안 열렸을 때지만 네. 유틸리티를 가장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역에 양질의 앱이 없고 네. 대부분 개인 개발자들이 만든 조금 약간은 조악한 퀄리티의 앱들만 다운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영역이 분명히 필요는 하지만 공급이 적구나.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스마트폰 유틸리티를 쏟아내면 분명히 시장에서 받아줄 거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게 이제 예쁘게 디자인된 솜 클라우드, 솜 시리즈였고 근데 2012년에 내놓는 유틸리티 제품은 뭔가 새로워야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유틸리티를 만들자. 네, 그렇게 됐던 거죠. 말씀이 길어가지고 키보드가 틈이 별로 없네요. 죄송해요. 첫... 배경이 한 5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노트 앱부터 출시를 하셨는데 네. 그 노트 앱 시장은 그 애플리케이션 이 시장에서 약간 레드오션화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네. 승자들이 나타나서 뭐 iOS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그 독보적인 승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범용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누가 있죠? 대표적인 에버노트가 있고요. 한국에서도요? 네, 컬러 노트도 있고 뭐 요즘 새로 또 팬시하게 나온 플라버도 있고요. 네, 있죠. 예.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는 앱들이고. 그러니까 예. 근데 너무 좀 이렇게 처음부터 좀 제가 공격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더 센 게 뒤에 있기 때문에 좀 유하게 하자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네. 그 저희는 약간 간극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메모가 있고 근데 그 메모는 조금 허접하고 기능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에버노트는 어렵고 어썸노트는 유료고 그래서 그 사이에 기본 메모보다는 약간 기능이 있지만 에버노트보다는 쉽고 어썸노트보다는 공짜인 그런 앱이 나오면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받아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솜 노트를 냈던 거고 근데 이제 다행히 올 상반기 계속 1등 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작들이 있었어요. 솜 노트가 지난 3년간 항상 1등이었는데 사실 저는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컬러노트는 물론 잘하셨지만 안드로이드 온리라는 또 이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박성수 대표님 나온 편도 봤는데 대부분이 해외 사용자잖아요. 근데 저는 아시아 감성에 특화된 유틸리티를 만들고 싶었어요. 또 그래야만 우리가 치고 들어갈 틈이 있고 근데 이제 에버노트가 그 제품 그대로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에 들고 들어가면 분명히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또 디자인도 안 예쁘고 저희 여성 타겟이었기 때문에 좀 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디자인으로 차별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아직은 많은 분들이 과연 뭐 그게 워킹할까 시장에서 하실 수 있어요. 아직 초창기라. 근데 그건 이제 랭킹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은 에버노트보다 저희가 20배 이상 다운로드 높거든요. 근데 아직 그걸 아시는 분들 잘 없으세요. 에버노트는 약간 저는 미국 서비스에 대한 막연한 좀 사대주의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말 괜찮은 서비스가 한국에 있고 대중들이 그걸 먼저 받아주고 있는데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서비스라야만 그게 마치 정파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건 무조건 카피캣이고 사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건 그건 아니고요. 네, 사장님 예. 사실 제가 약간은 사대주의입니다. 네, 그 이번 기회에 제가 그 저기 커밍아웃을 좀 하려고요. 그 약간 사대주의인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이라든가 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만든 그 PC 시장에서 윈도우상의 소프트웨어 치고서 예,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점점 뭐 프로덕티비티, 유틸리티 이쪽으로 가면 거의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약간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달라져 있고 우선 뭐 지금 사장님 그 말씀하신 표사님 말씀하시는 일단 시장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그 정말 이런 분야, 정말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의 독점물로만 생각했던 이 분야에서 서바이브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성공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듣고 싶네요. 예, 어떤 근거들을 시장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그 저희가 들어가고자 했던 영역은 그러니까 에버노트를 보고 들어갔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저희가 이거 2010년 말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에버노트의 존재 자체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알게 됐고 벤치마킹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는 진짜 모바일 유틸리티 중에 쓸만한 제품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지 그 뭐 미국의 클라우드 유틸리티를 좀 비슷하게 베끼고 그걸 아시아 감성으로 풀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저는 여전히 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훌륭한 스마트폰 유틸리티가 없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 대체제도 저희가 지금 있지만 뭐 대체제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아요. 여전히 플라바는 라이프로그로 갔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그 저희는 아이폰 기본 메모를 대체하고 싶어 하는 앱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본 유틸리티를 대체하는 시리즈는 없어요. 대부분 굉장히 높이 올라갔거나 SNS 쪽으로 갔거나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갔거나 했는데 이제 정통 유틸리티를 하는 데는 많지 않아서 저희 네, 죄송합니다. 정통 유틸리티를 쓰는 사람들은 아까 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아시아 남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예. 그 아시아 남성들은 그러면 그 정통 유틸리티의 이런 솜노트 같은 그것을 거기에 매료되고 빠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우리 솜노트의 그 뭐랄까요? 그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그러니까 네, 뭐가 포인트가 될까요? 손노트 보면은 네. 거의 70% 가까이 여성 네네, 유저잖아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되는 건지 한국은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네. 한국의 여성이 좋아하는 거는 네. 아시아의 남성들이 좋아하게 되나요? 이거는 뭐 사실은 여성만 쓰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여성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높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우려는 되는데 남성을 타게 됐더니 여성들이 참 많이 쓰고 계신 뭐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여성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 6개월 동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좀 남성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왜냐면 요새는 뭐 솜투도 나오고 나서 그런 CS도 오거든요. 막 이거 쪽팔려서 못 쓰겠다. 남자가 지하철에서 쓰고 있는데 너무 여자 같아서 옆 사람이 볼까봐 쪽팔려서 못 쓰겠다 이런 CS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여성적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이 솜노트 솜투드 안에 스킨샵을 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남성 중성적인 스킨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 저기 실제 그 지금까지 뭐 다운로드 수와 뭐 컨버전, 뭐 회원가입, 일 이렇게 노트 데이터, 데이터 수치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너무 시작부터 막 좀 이게 좀 공격적인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약간 멘붕. 조금 유하게 하면 안 되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사장님, 예. 아,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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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좋아하실 줄 알고 제가 했는데, 예. 멘붕이 싫으니까 저도 갑자기 이게 멘붕이 오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출시가 언제였죠? 4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4월 16일. 솜노트가 4월 16일 날 나와서 어제까지 18만 5천 다운로드를 했고요. 예, 18만 5천. 예. 예. 사실 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솜노트가. 예, 솜노트가. 예, 예. 솜노트. 아이폰에서 9만 5천 다운로드고 안드로이드에서 9만 다운로드를 네. 했습니다. 예. 안드로이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조하네요. 예. 숫자로 보면은 보통의 대부분 앱이 아이폰 앱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나와야 원래 정상인데 네. 예. 안드로이드에서는 조금 약하다. 네. 아이폰에서만 순위권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는 여전히 순위권에 안 들어가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솜 투두는 현재 한 3만 7천 다운로드 정도. 8일 됐습니다. 아, 8일 만에 네. 3만 7천. 네. 결과는 조금 만족하시는 건가요? 저의 처음 기대보다는 만족을 못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도 생산성 분야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약간 좀
이 굉장히 천천히 무르익는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건데, 네. 컬러노트가 처음 나왔을 때나,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스마트폰 앱들이, 이제 양질의 스마트폰 앱들의 경우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면서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100만, 200만 만들기 굉장히 수월했는데, 저희도 왜냐면 그때는 100만 이상 갔던 게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도 정말 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 과도한 리소스를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운로드가 잘 안 늘어요. 근데 그럼에도 랭킹이 있어요, 항상. 그 얘기는 저희뿐 아니라 다른 앱들도 그 뭐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저 유틸리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뭐 빨랬진 않지만 앞으로 나올 후발 주자들도 또 뭐 그렇게 금방 이렇게 막 몇백만을 할 수 있진 않다. 지금 안드로이드가 상대적으로 iOS보다는 좀 저조한 게 나온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아직은 그건 홍보가 안 됐다고, 홍보가 안 된 것 때문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왜냐면 실제 성능은 저희 제품이 안드로이드가 아이폰보다 더 빨라요. 더 좋은데 네. 평점도 더 높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안드로이드로는 별로 홍보할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은 여러 가지 좀 뭐 크로스 프로모션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띄운 게 있었는데 그래서 프로모션의 효과가 아이폰에선 좀 있었군요. 네, 일부 나타났다 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저는 아직도 솜노트를 왜 써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그걸 에버노트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홈페이지 가면은 동영상을 계속 유즈 케이스를 계속 만들어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실 이게 정말 재미있어서 쓰거나 아니면 안 쓰면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하는 이제 둘 중에 하나야지 뜰 텐데 이 제품은 아직은 그 유즈 케이스가 명확치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아직은 그 단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아직 서로 탐색기라고 생각하고 유저들도 이 제품에 대해서 유틸리티 클라우드 노트라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 뭐 굳이 써야 돼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품을 계속 개선하고 있으면 뭐 천천히 진입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믿고 있어요. 네, 사장님 말씀에 뭐 굉장히 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되면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반면에 그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 와중에 혹시 힘이 딸려서 그 돈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지치고 그래서 혹시 고사할까 봐 이제 걱정이 될 수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얼마 정도 기간 안에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숫자에 도달하면 우리 위자드 왁스가 정말 좀 해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솜클라우드 유료화는 11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BEP를 넘기는 건 내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지금 여전히 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대단히 뭐 아주 저도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솜 시리즈가 늦어지는 이유는 저기가 B2B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 그래서 뭐 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좀 여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 버느라고 좀 이제 늦어지는 면이 있는데요. 근데 뭐 하여튼 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많이 다 벌진 못하지만 지금도 매출은 이제 내고 있는데 이걸로 매출이 나는 거는 어쨌든 이제 11월부터고 뭐 BP를 넘기는 거 내년으로 목표하고 있고요. 그 타겟 그 유저 수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는 뭐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구나 보이는 유저 수는 저희가 이 조만간 이제 이번 달에 이 솜노트 솜투두 제품이 카카오톡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저희가 뭐 오픈아이 할 때도 뭐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에스티메이션 했던 게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올해 말까지 300만 다운로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20만 다운로드 하면 막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쟤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카카오톡이 이제 다음 주에 런칭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카오. 예, 게임 센터. 안 돼, 제가 이걸 또 자세하게 말했다가 혼날까봐. 그 어쨌든. 저 3주 뒤에 방송해요. 아, 그래요? 그럼 오픈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네. 그 게임 센터는 안드로이드에만 나왔고, 또
iOS는 아직 안 나와요. 더보기를 눌러야 되잖아요. 네. 설정 더보기를 눌러서 게임하기를 눌러 들어가는데 이거는 대화 도중에 바로 진입하거든요. 대화방에서 대화방을 스와이프하면 유틸리티 앱들을 깔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유틸리티 앱들을 네. 실행해서 이 대화를 보다 리치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몇 개 앱들이 들어갔는데 노트랑 투두는 이제 솜 시리즈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어떤 기능이 카카오하고 이렇게 싹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이제 솜 투두를 실행하게 되면 대화 중에 그룹방에서 뭐 친구들끼리 여행 가기로 했다면 이제 솜 투두에서 서로 할 일을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화방으로 전송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대화방에서 그게 쉐어가 예 쉐어가 되고요. 그러니까 솜 노트, 솜 투두는 아직 쉐어 기능이 없었지만 그걸 이제 카카오 이 소셜 그래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혼자 쓰는 유틸리티였다면 이제 카카오 플랫폼에 의존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면 대화방에서 그 투두를 딱 올렸으면 네. 그거를 다시 내가 또 고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고칠 수 있는데 바로 스와이프해서 솜 투두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솜 앱을 카톡 앱을 끄고 솜 투두를 실행할 필요 없고요. 네. 대화 중에 바로 스와이프해서 솜 투두를 실행하면 바로 앱이 뜹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수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그렇죠. 투두도 다시 바뀌고 솜 투두를 바로 켜서 이제 수정하고 카톡 버튼을 누르면 카톡으로 날아가고. 네. 그 커스터마이징을 카톡이랑 밀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4월부터 같이 작업했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겠네요. 특히 예. 예, 그 어린 학생들, 예. 예, 초중고생들한테 예. 상당히 어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이게 20만 다운로드지만 목표는 300만입니다. 예, 네, 어쩌면은 뭐 저희 방송이 나갈 때 3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예. 카톡의 파괴력은 뭐 애니팡, 예, 그렇죠. 알로 커피 뭐 지금 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유틸리티 앱 그런 장터 기능까지 한다면 카톡은 더 막강해질 수 있겠죠. 물론 카톡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예. 라인은 네이버 라인은 다 직접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카톡은 그 저희 말고도 한 10개 앱이 들어가는데 네. 대단히 그 어떤 플랫폼화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참고로 저기 10개 중에 3개를 공급했습니다. 한 개는 또 뭔가요? 히어로즈 사다리라고 사다리 게임입니다. 사다리 게임. 네. 그래서 점심 뭐 먹을까? 아, 누가 쏠래? 이러면 이제 사다리를 돌리면 예. 네. 관심이 굉장히 그 카카오를 그렇죠. 했다는 순간에 회사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약간 네. 예 그렇지만 네. 카카오 이렇게 밀접하게 그렇죠. 했다는 네. 면에서.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애니팡이 뜬 것도 뭐 저기 싸이월드에서 소셜 게임으로 이렇게 유저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쌓으면서 어려움도 겪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치열하게. 페이스북에서도 좀 안 되고. 예, 안 되고 그런 치열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역시 한 3, 4년 동안 치열하게 예, 실패도 해보고 뭐 B2B도 하면서 내공이 쌓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 듭니다. 말씀은 거의 성공한 것처럼 이제.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직 뭐 저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 하여튼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붙는다는 것만. 좀 쌓여 있어야지 뭔가 터질 가능성은 있다. 예, 그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이 쓰게 하고 싶고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음 9월 말에 중국 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솜 노트가 면화 노트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요? 미엔화 삐지예요. 미엔화 삐지. 그래서 솜 노트고 도메인도 바뀌었고 완전히 중국 서비스인 것처럼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또 5월부터 네오이즈 차이나랑 같이 해왔고 네오이즈 차이나가 퍼블리싱하는 첫 비게임 앱이 될 겁니다. 솜노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다음 주에 테크크런치 가는데 그거는 사실은 별로 뭐 간다고 해서 뭐 당장 이렇게 미국에서 큰 성과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간다는 데 의의를 두고 일단 있고 사실은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시장은 아시아 시장이에요. 여전히 에버노트는 아시아에서 잘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이 대단히 잘못 알려진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에버노트가 일본 엔티티 도코모랑 제휴해서 뭐 트래픽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700만 다운로드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미 상당한 유저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미 500만 이상 유저 베이스가 일본에 있었고 이통사와의 제휴 영향은 극히 미미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 에버노트를 국내 이통사가 들여오려고 뭐 이제 하는데 거의 그것도 이제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 된다고 해서 또 솜 시리즈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대단히 일본에서 사례도 별로 미미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더더군다나 일본 500만 베이스가 있었음에도 그렇지만 한국은 액티브 먼슬리 액티브가 에버노트가 4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미 10만이에요. 근데 저희는 에버노트 4년간 모은 TLP이고 저희 아직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는 사실 에버노트 국내에서는 에버노트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해외 시장인데 미국은 에버노트 워낙 잘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저는 아시아 유저들에게 두 앱을 동시에 이렇게 제공했을 때 당연히 이 솜노트가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이미 저희 런칭 첫 주에 중국 전체 92위 했었거든요. 심지어 중국어 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이 다운로드 랭킹 나오는 거 보면 한국, 중국 다음으로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이런 아시아 지역들이 주로 상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솜투드도 마찬가지로 처음 첫 주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다운로드 높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단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어쨌든 이 아시아 시장의 클라우드 유틸리티 1등이 되는 것. 그게 목표고 또 이제 좀 어느 정도는 하여튼 그 에버노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쉬우니까. 예. 자, 잠시 쉬었다가 가기 전에 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연세대 창업 지원단에서 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신 건가요? 그 얘기를 조금만 해 주시죠. 오늘 연세대 창업 지원단에 저기 많은 분들이 오셨죠. 예. 제가 아주 어릴 때 많은 아주 엄청난 도움으로 여기 창업을 조금만 뭐 한두 가지 열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협찬 경우 저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학생들이 있다면 저는 꼭 학교 창업센터를 통해서 그 창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 학생들이 직접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가거나 뭐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이 학교를 통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 창업센터 선생님들이 대단히 이 생애 주기별로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컨설팅 사업이나 뭐 자금 지원 사업을 계속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창업에 뛰어들었을 때 굉장히 급속도로 괜찮은 이 창업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알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저희 깔때기 타임이 도래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감사드립니다. 스케치 간단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 오랜만에 연세대 창업지원단에서 창업 아카데미인가요? 네, 기술 창업 아카데미 그 듣는 분들이 한 20분 가까이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거기서 잘 배우셔가지고 좋은 사업이나 또 하시는 일에 좋은 결과 있기를 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저희 공개 방송이 저희 직접 공개 방송은 아니고 용감한 콘서트라고 하는 행사에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삼성 SDS 설릉 삼성 SDS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뭐 그 이미 끝났죠. 끝났겠죠. 그 질문을 제가 작년에 뭐 매출은 얼마나 했었나요? 작년에는 얼마 못했습니다. 뭐 8억 정도. 8억. 지금은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14명 있습니다. 창업하신지는 꽤 되셨죠? 6년 됐습니다. 어떻게 CEO로서 일찍부터 CEO를 하신 거잖아요. 그 젊은 후배 CEO들한테 주시고 싶,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를 주의하라든가 간단하게 뭐 팁을 주신다면. 글쎄요. 저는 뭐 요새는 특히 뭐 워낙 지원이 잘 되니까 좀 요새 그냥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대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그 2006, 7년에 같이 웹 2.0 붐을 타고 창업했던 많은 회사들이 또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온전히 자기 힘으로 그래도 나왔던 회사들인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너무 환경이 좋아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굉장히 교육도 잘 되고 또 선배들이 멘토링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물론 선배들이 되게 해주시는 건 전보다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을 조금
뭔가 쉽게 만약 받게 되면 이제 지금 또 창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수백 개 회사가 나오니까 분명히 1, 2년 안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은 또 줄어들거나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야생에 좀 더 야생 마인드가 없으면 좀 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직 돈도 있고 여러 가지로 풍족할 때 미리미리 캐쉬를 챙기고 투자보다는 매출을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질문이 있는데요. 초기 기업 스타트업들이 뭐 성공해 가는데 사실은 그 CEO의 지명도 그다음 회사의 어떤 성장 이게 보조를 맞춰 같이 이렇게 성장하면 좋거든요. 네. 근데 뭐 표 대표님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CEO 개인으로 봐서는 뭐 거의 뭐 저를 아나요, 근데? 엄청난 그런 지명도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회사나 이런 거에는 좀 왜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한 IT 업계에 정말 한 2, 300명만 아는데 그들의 그들이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되는 거지 사실은 뭐 일반인들은 여전히 모르죠.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뭐 저는 사실은 회사가 되게 비슷비슷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까지는 위젯 할 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막 여러 가지 꼴값을 떨면서 뭐 이를테면 소셜게임을 하다가 막 한다고 뭐 무슨 뭐 갑자기 소셜게임을 한다고 뭐 그러질 않나 또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약간 역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회사가 회사로 유명해야 되는데 대표가 쓸데없이 유명해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제가. 제가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바라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악플도 많이 달리고 또 욕도 많이 먹고 근데 사실 이제 그때는 되게 어느 특정한 시기에 저는 굉장히 오만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왜냐면 이제 쫄딱 망했으니까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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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쉬시면서 예. 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하시죠. 예.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이제 해외에 있는 노트 같은 경우에, 뭐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대주의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IT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우 공감할 만한 유료화 방식이나 철학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좀 많은 지지를 얻어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일단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나면 뭐 카카오톡 이렇게 통해서 결국은 이제 수익 모델이나 유료화를 하셔야 될 텐데요. 손클라우드나 아니면 솜노트가 어떤 방식으로 유료화를 해서 유저들에게도 뭐 혜택을 주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네. 유료화 수익 모델. 네. 우선 그 제가 사대주의 발언을 저 사죄드립니다. 다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근데 에버노트는 저는 정말 경쟁 저 스스로 혼자서만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물론 거기는 생각 안 하지만 경쟁사지만 너무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CEO의 마인드나 이런 게 너무 뭐 100년간 회사를 만들겠다거나 그런 생각들이 하필이면 왜 우리의 경쟁사가 저렇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에버노트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BM은 일단은 저희도 이제 프리미엄 계정을 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을 도입할 건데 11월부터 유료 계정을 판매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가 4개월 지났는데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유료 계정을 빨리 팔아달라고. 왜냐면 이미 100메가를 다 썼거든요. 저희가 용량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일부러 더는 안 주거든요. 100메가 이상은. 그래서 사진을 20장만 올리면 이제 다 차잖아요. 100메가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아직은 모수를 늘려야 될 때라서 유료화를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있고 에버노트에 없는 BM은 이제 에버노트는 대부분이 남자인데 저희는 70%가 여성이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스킨과 폰트를 판매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또 CS로 뭐 폰트를 다양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폰트샵, 뭐 테마샵 같은 게 열릴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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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네. 네. 저기 그 표대표님께서는 이제 사업을 한 6년 정도 하시면서 변화가 좀 많잖아요. 위젯부터 시작하셔서 뭐 소셜 게임이나 뭐 또 이동통신 게임도 만드시고 앱으로 또 오셨고 또 유틸리티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렇게 변화를 겪으시면서 이렇게 피버팅 프로덕트를 많이 바꾸시잖아요. DM도 많이 바꾸시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또 표대표님의 어떤 바꿀 때 기준이나 뭐 사업 철학 뭐 이런 게 있으신지 그 기준이 되시는 변화에 대한 어떤 적응 철학 기준 저희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거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위자드웍스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보면 기술적인 걸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개인화 포털 할 때는 처음으로 액티브엑스 없이 온전히 에이젝스 기술만 가지고 그 어떤 개인화 포탈을 제공했었고 또 그 다음에 위젯은 분산 처리가 핵심이었고 저희는 이제 또 위젯을 서비스만 한 게 아니라 API도 내놓고 플랫폼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때는 사실 딱히 역시 박리담이었고 그때는 이제 딱히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핍이 있어서 손클라우드는 여전히 대단히 기술이 좀 필요한 분야이거든요. 동기화라는 게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그러니까 엔지니어 베이스의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템을 찾고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이게 약간의 기술 장벽이 있지만 결국은 그 대중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네. 예, 질문.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여성 고객이 7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런 클라우드 노트 시장은 보통 이제 남성들을 위한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워커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피터 드러커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성공에 집중해라. 오히려 거기에 어떤 성공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노트 시장이 남성들을 위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70%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성이 어떤 노트를 사용하는 사용 행태가 있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행태가 있는데 위자드웍스에서 이번에 내놓은 손노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어떤 사용하는 행태에 잘 부합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뭐 디자인이 됐던 네. 어떤 사용 면에 있어서. 그 예기치 못한 성공에 집중하다. 지금 출시를 했는데 iOS에 하여튼 여성 유저가 더 많거든요. 네. 예. 어떻게 이걸 더 확대 재생산을 해 나가실 건지. 예. 여성이 많은 상황은 대단히 저는 좋아요. 네. 지금 그 남성들은 대체제가 많습니다. 그 이 유틸리티 분야는 특히 남자들이 많이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써왔던 분야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좋은 게 지금 이미 좋은 걸 쓰고 있어도 조금 더 좋은 게 나오면 바로 갈아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저희 지금 유저들은 유틸리티를 안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 저희 유저 이제 이렇게 뭐 FGI라거나 유저 서베이를 해보면 아예 안 쓰던 사람들이 손노트를 써요. 기존에 에버노트 써면서 쓰는 사람들이 손노트를 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능이 더 적거든요. 그럼 당연히 에버노트, 어서노트 쓰던 사람들 일로 못 와요. 하지만 아예 안 쓰던 사람들은 올 수 있어요. 기존에 오프라인 다이어리 쓰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앞으로는 지금 아직 4개월밖에 안 돼서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바는 이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전환율이. 전환율은 참 저기 컨버전 레이스로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탈률이. 이탈률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들어오는 컨텐츠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저들 서베이를 해보면 너무 달라요. 에버노트는 책도 있잖아요. 에버노트를 쓰기 위해 책도 있는데 스마트 워킹 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내일 뭘 먹지? 뭐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지? 이런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내일 공부, 내일 수업, 과제, 대학생들 굉장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대학생들이 그래서 올라오는 컨텐츠도 다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그 영역을 자기 이 솜 시리즈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만 더 질문.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여태까지 어떤 노트 시장과 굉장히 다른 게 이제 블루존 전략의 비고객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노트가 어떤 생산성을 위한 유틸리티를 위한 거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 고객은
그런 로열티가 되게 높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20만 다운로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카카오톡이랑 붙으면 카카오톡에 이제 접목이 되면 오히려 카카오톡은 업무 향상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어떤 여성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단 뭐 일상생활에. 근데 그 노트가 이제 주로 이런 거 업무 향상보다도 어떤 그런 뭐 오늘 뭐 먹지 이런 간단한 일상생활에 맞는 거라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마트가 전 세계적으로 월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잡아야 되는 고객은 비고객이 92%죠. 근데 월마트가 지금 세계에서 브랜드가 5위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면 그 비고객 시장 여성 고객에 지금 타겟화된 이 손노트의 가능성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네, 굉장히 희망을 주시는 네. 질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네.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질문 예. 네. 아, 없으신가요? 네, 질문은 여기서 예, 네, 하고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 저는 사장님 이제 올해는 매출을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올해는 훨씬 떨어져요. 작년보다. 왜냐면 매출이 없습니다. 손노트 하느라고. 예. 작년까지 용역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용역을 줄였거든요. 손노트 만드느라고. 그랬고 올해는 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떨어질 거고 뭐 거의 뭐 근근히 뭐 일단 딱 최소한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 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리고 혹시 뭐 돈이 좀 필요하신가요? 투자는 예 네. 네, 돈이 필요하죠. 예 돈을 주실 건가요? 아 예. 네, 얼마가 필요하죠? 얼마 정도? 네. 그런 얘기도 예 예. 어, 예. 네. 글쎄요. 저희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건 한 10억 정도? 예. 네, 하고 10억. 있습니다. 10억 정도요. 예. 자 이 대표님. 예, 10억 쏘실 준비 되셨나요? 판단하기가 쉽지는 예.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저는 그 제 전 직장 예. 통해 가지고 투자를 그때 전 직장 예. KTV에 계실 때 이미 그때 투자 한번 하셨었죠.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옆팀에서 투자를 예. 했는데 얘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한 2, 3년 예. 동안. 그래가지고 뭐 약간 선입견도 사실 들어왔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좀 많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최 대표님 좀 그 자기 그 잘못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이제는 좀 찍고 올라갈 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억 투자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늘 솜클라우드의 딴 것보다도 카카오랑 한다는 게 굉장한 큰 매력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누가 말해도 네. 카카오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말을 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빠른 말. 그러니까 그 말에 있다가 기관차가 나왔으면 기관차를 타야죠. 그렇죠. 네, 지금의 기관차는 예, 카카오거든요. 카카오에 네. 얹혀서.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하고요. 카카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카카오에서 이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죠. 예. 네, 새로운 채팅을 시도. 하면서 예.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그와다가 투드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건 새로운 경험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노트를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는 또 우리의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좀 방점을 좀 많이 두고 싶고요. 저는 10억에 10억. 10억. 예, 10억. 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예, 카카오라 네. 안 되면 꽝.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오늘. 아무튼, 예,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